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어제 폐막됐습니다.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8차 당대회를 결산하면서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런 강경 기조를 반영하듯 경제에서는 자력갱생이 강조됐습니다.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면서도 주체적 힘을 증대시켜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